예, 안녕하세요. 반도네온 만드는 오희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뭘 사는지 찍어보려고 합니다. 꽤몇주 동안 바빠가지고 그 이태리 다녀와서 수리를 또 이제 계속 해가지고요, 집에서. 벌써 이제 10월 1일이네요, 오늘. 이태리 가는 게 8월이었나? 하여간 시간이 순삭이 됐습니다.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이번에는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아비뇽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뭐 아비뇽 유수 막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아비뇽에 이번 한이라는 반도네온이스트 분이 계신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태리, 프랑스, 뭐 로테르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원래 작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돼서 여하간 10월 20일 날 프랑스 아비뇽으로 가서 28일까지 또 이제 거기 머물면서 수리도 좀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본느가 저한테 아이들, 프랑스 이제 애들 한 10살, 13살 이런 뭐 초등학생 애들 한 20명이 있대요. 뭐 반도네온 배우는 애도 있고 관심 있어 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반도네온 악기가 뭔지 이제 설명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한 1시간 동안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거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제 그 발표 준비를, 워크숍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프랑스어를, 불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독일어나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번느가 이제 불어로 번역을 해주는, 이번느는 원래 독일 출신의 이제 구 동독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던 여자분인데, 뭐 프랑스 남자분이랑 결혼하셨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 아비뇽에서 뭐 피아노를 처음에 가르치다가 이제 반도네온을 접하게 돼서 반도네온을 또 배워서, 그래가지고 아비뇽이 이제 반도네온 콘서바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불어도 할줄 알고 독일어도 할줄 알고, 독일어는 이제 모국어고 뭐 러시아어도 하고 뭐 스페인어도 하고 좀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 같아요. 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 그 감각이 있는지, 하여간 뭐 얘기하려다 왔죠. 하여간 그 애들한테, 초딩 애들한테 이제 반도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뭐 어떻게 전문적인 얘기는 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좀 어떻게든 웃겨야 된다, 뭐 그런 사명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샀는지, LP를 좀 샀어요. LP를 샀는데, 후안 호세 모살리니가 이제 검색해보니까 후안 호세 모살리니가 이제 세션으로 참가한 앨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돈을 열심히 버셨는지 세션으로. 이 음반을 하나 샀는데 제목이 뭐야? 드로트유 데 부에노스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뭐 내용을 좀 검색을 해봤었는데, 구글링해서 무슨 뭐 어떤 뭐 무슨 장소를 이제 만들어서 뭐 거기서 연주하고 뭐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파리인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사람들의 뭐 아지트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뭐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 반도네오는 이 아저씨는 모르겠는데, 뭐 이름이 뭐야? 로베르토
깔다다일라 이분도 연주하고 여기 보면 후아노세 모살리랑 이 옆에 머리숱이 없으신 아저씨 이분은 이제 세자르 스트로시코라고 해서 원래 그 파리 제뉴빌리에르 음악원의 반도네온의 선생님이 요두 명이었어요. 후아노세랑 세자르랑. 그래서 이분도 한몇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아마 같이 하셨나? 그래서 이분한테 배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알려진 게 없어서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더니 예전에 뭐 누구야? 무슨 콰르텟도 많이 연주하고 갑자기 까먹었네. 무슨 콰르텟이다. 하여간 이분도 나름 업적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분 음반도 컬렉팅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거는 거의 다 했으니 뭐 이분 넘어가라는 걸로. 여튼 여기 유명한 요이 사람인가? 훌리오 코르타즈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유명한 문학가 같은 분인데 소설 이분이 예전에 후아노세 모살리니 솔로 앨범에 그 뭐지? 체반도네온에서 나레이션 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체반도네온 샬라샬라 막또 그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후아노세가 그냥 시부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의 육성으로 이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신데 뭐 제가 이분 책은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뭐 남미 작가는 뭐 모르겠네요. 여하간 이 음반 샀는데 뭐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몇몇 곡들에서 후아노세가 편곡한 게 굉장히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여간 이거 하나 샀고요. 이거는 토마스 구비치의 소나타 도메스티카라는 앨범인데 웬 애가 뭐 고동 같은 걸 귀에다 대고 있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토마스 구비치. 토마스 구비치는 예전에 이제 피아졸라랑 같이 뭐 파리에 와서 올림피아인가? 올림피아 뭐 거기서 공연하고 뭐 파리에 눌러 앉으셨는지 원래는 기타 치는 분이에요. 뭐 일렉도 치고 뭐 클래식도 치고 재즈도 치고 뭐 하는데 이분은 작곡을 하는 분이라 이 음반 거의 대부분의 음반이 자기가 작곡한 것만 거의 연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의 초기 앨범인데 곡은 뭐뭐그싹뭐 그닥 모르겠어요. 이거는 두 번째 앨범인가? 여기 구비치랑 요 옆에는 칼로라고 오스발도 칼로라고 이분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파리로 이제 넘어온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 보면은 파리 쪽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넘어온 음악가들이 꽤 많은데 그분도 약간의 좀 뭐라 해야 되죠? 카르텔? 카르텔이라고 좀 어감이 그렇지만 하여간 좀 뭔가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래서 토마스 구비치 이분이 이제 작곡을 다한 곡이라 이 음반 좀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여튼 얼마 전에 그리고 저 아헨에 가서 그 후안호 모살리니와 빈센트 보겐홀츠 그 기타리스트 연주회 갔는데 그 연주회에서 이제 마지막인가? 그 곡이 이제 토마스 구비치가 작곡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돼? 협주곡 같은 현악 사중주랑 베이스랑 기타랑 반도네온 이렇게 연주한 곡인데 4악장인가? 굉장히 곡이 저는 이 음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듣고 이렇게 까먹어가지고 무슨 곡인지 잘 몰랐는데
그날 연주회 실황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 좋더라고요. 그날 프로그램이 처음엔 이제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이제 원래는 기타랑 플룻 곡인데 뭐 나이트클럽 1960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반도네온이랑 기타로 편곡한 걸 연주했는데 그건 좀 별로 연주가 좀 연주라기보단 좀 편곡이나 곡 자체가 좀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이 이제 후안 호세가 작곡한 곡을 연주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았고 약간 폴크로릭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토마스 구비치가 작곡한 곡인데 이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곡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구비치를 관심 있었지만 더 팬이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비치 앨범 몇개더 샀는데 CD인데 이거는 무슨 토마스 구비치가 작곡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탱고 뭐 그런 곡은 아니고 무슨 연극이나 뭐 무슨 거의 노래들 이제 구비치가 다 작곡을 한 건데 첫 번째 트랙에서 막 무슨 막 곡같이 산거 무슨 말하고 막 그런 게 나와가지고 듣다 꺼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건 세 번째 앨범인가 그럴 텐데 토마스 구비치 트리오 앨범이에요. 여기도 보면 구비치랑 이분 누군지 모르겠네. 여기 오스발도 카로 아까 그 피아니스트. 이것도 다 구비치가 작곡하고 편곡한 트리 원반인데 이것도 좋았습니다. 구비치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듣다 보면 비슷한 뭐라고 해야 되지? 리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짜그짜그짜그짜그 막 이런 빨라지는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작곡에서 뭐 약간 복붙을 많이 하셨는지 하여간 이거는 후아노세 모살리니와 이제 트리오를 했던 베이시스트 파트리스 카르티니의 앨범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아노세도 반도네온 세션으로 참가를 해서 구스타프 베텔만도 피아노 치고 거의 뭐 트리오 앨범인데 트리오 앨범이라기보다는 여튼 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듀크 엘링턴 곡을 이제 약간 연주한 게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샀습니다. 이거는 CD 버전이고요. 이건 더블 앨범 두 개를 합친 건데 이 카티 2, 3 곡도 괜찮더라고요. 이 앨범 왜 샀냐면 요 책에 이제 요 책의 뒤에 이제 모살린이랑 그 트리오 인터뷰가 긴게 있는데 거기서 막 이런 음반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녹음을 했나 찾아보다가 사게 됐습니다. 산게 많아가지고 아웃셀 앨범 그 아행 가서 그날 15유로에 싸게 팔길래 샀습니다. 연주에 가면 좋은 게 음반을 좀 싸게 팔아요 정가보다. 이 후아노 모살리니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연주회장 가서 샀는데 연주회 끝나고 이제 후아노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뒤풀이 따라갔는데 뭐 저한테 줄게 있다고 막 하더니 저는 뭐 대단한 거 주는 줄 알았더만 이 음반을 새걸 하나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반이 두 장이 생겼습니다. 아, 사지 말걸. 여튼 이 연주회 갔을 때요 음반을 가져가서 사인 받았거든요. 왜냐면 요두분듀 연주회였으니까. 짜잔. 뭐 스페인어 썼는데
엘 마고 델 반도네온이라고. 후안호가 친절하게 마고가 스페인어 매직이라고. 뭐 반도네온의 제가 뭐 반도네온의 마술 못하는데 마법사? 하긴 제가 마법사였죠. 서른 넘어서도 연애를 못해가지고 마법사였는데. 여튼 마법사 마고. 그리고 요 앨범은 이제 그 세자르 스투오시코의 앨범 트리오인가? 기타 트리오 앨범 트리오. 일단 음반들이 많은데 중고도 이제 바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도 이렇게 사서. 근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음반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내일도 또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섹스테토 마요르라고 해서 나름 유명한 분들 앨범인데, 이 음반이 아까 그 뭐야 무슨 아지트 그 거기에서 이분들도 연주를 했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사는 김에 이제 배송비 아낄 겸 어차피 뭐 이거 한 2유로 4유로 막 이런 건데. 이 섹스토트 마요르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음반을 이렇게 좀꽤 샀고요. 최근에는 악기는 저 반도네온 조그만 거저 어디야 깡촌 가서 할아버지한테 사온 거다. 그리고 엊그젠가 어제 반도네온 또 하나 질렀습니다. 중고 이베이 클라이난자에게서. 지금 아마 오늘 배송 보냈으니까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110음짜리 알페오다. 이 책도 좀두개 샀습니다. 이거 탱고에 대한 독일 사람 이제 연구하고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쓴 책인데, 거의 뭐 독일에서 탱고에 대한 레퍼런스 같은 북이랄까? 이 책이랑 이것도 탱고에 대한 역사.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탱고 이제 뭐라 해야 돼?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스페인어랑 독일어 이렇게 해서 독일어로 번역한 가사집이 한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이랑 이두 책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요 책을 요즘에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데, 요 앞, 사고 나서 요 뒤에 인터뷰만 열심히 읽었다가, 앞에 내용은 별 시덥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안 읽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참고한 책들이 요두거두 개다라고 저자가 해가지고 옳다구나 하고 샀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아마 책도 조그마하고 해서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갈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구요. 뭐 딱히 뭐 별일은 없습니다. 그냥 바쁘고 일하고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뭐 딱히 뭐 여기 깡촌에서 혼자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어쩌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는데 뭐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